좋은 전통 문화는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뭐 제 생각이지만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하길 너무 잘했구나. 네,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. 넘겨놓으시느라고 네. 고생 많으셨어요. 많이 드세요. 아유, 잘 먹겠습니다. 어유, 이렇게 진수성찬이다. 와, 와. 문어에 맛있겠다. 와. 내가 저기 갔으면 저거 먹고 싶어가지고 덕반이 들어갔을 것 같아. 근데 전국에서 그 진짜 솔직히 향이 난다. 그죠? 허기지지. 요 나물도 직접 다 살려서 산나물들. 맛이 달라, 맛이 달라. 혼자? 나는 자연입니다. 맞아요. 배고프게 얘기하셔서. 아니, 궁금한 게. 뭐 개구리 생쌀 이 먹는 그게 현실적으로 직접 하는 건지 난 그게 궁금해가지고. 어이 궁금다. 조작하면 안 되지. 아 진짜로 제가 기력 없고 밥맛이 없을 때 문득 그거를 딱 봤어요. 근데 얼마나 막 뱃속이 꼬르륵 할 정도로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그 모습 보고서 그게 기력을 찾았어요. 그래서 자연인이 더 좋은. 삼수인이 땡기는 거예요. 네. 나의 팬부터 줘야 되는데. 아이들 완전 팬. 이야. 색깔이 너무 이쁜데. 아 제가 즐겨 보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즐겨 보는데 막상 저희 집에 오니까 너무 반갑고 기분 좋았습니다. 진짜 팬이시네. 네. 아 그래요.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겼는데요. 윤택 씨 머리가 자연 난이에요? 밤한 거예요? 요거를 그래서 자연. 이거 밤한 거예요. 밤한 거. 뭐? 아, 왜요? 너무 잘 어울려요. 고추도 직접 농사 다 하신 거예요. 고추도 농사 다 하시고. 이것도 다 농사 다 하시고. 어머니, 사회 이렇게 장모님 자랑을 이렇게 하는데. 네. 장모님은 진짜 든든하실 것 같아. 동현이네. 들들하고 좋아요. 저도 저도 작년에 결혼했거든요. 누가요? 아들? 나도 누가요? 누가요? 아들? 지금 머리까지 하얗게 한 거야. 머리를 하얗게 염색해가지고. 그러니까 백희성 씨를 몰라 그래. 50대 후반이나 60대를 본 거야. 염색이 아니고 염색. 염색한 거 염색. 뭐라고 할까? 아니 어떻게 숨가시고 아들이라고 그러시는 주위에서 어떤 윤택 씨도 그렇고 좋은 축하 좀 많이 해주시고 저기 삼촌 아까부터 자꾸 윤택이만 얘기했는데 사실 제 이름 모르시죠? 아닙니다 배동성 아닙니다 배동성 아유 그거 몇시 아니야? 나 미치겠다 야, 베이스 만나면 저렇게 좋아. 야. 어디가 제일 이뻐요, 동현이가? 하위가? 마음이 너무 이쁘고요. 마음이. 애교도 많고. 애교도 많고. 애교가 많아요? 어머니한테 막 애교 막 부리고 그래요? 아, 애교 부려요. 동현이 일발 장전해야지 또 한 번.